예. 이번 시간이 이번 학기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어느덧 한 학기가 다 끝나고, 종강을 하게 됐어요. 물론 이번 학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터넷 강의를 하게 되어 강의는 14주에 마치고, 기말고사를 보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번 강의를 끝으로 모든 강의는 다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자기 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마지막 끝나기 전에 내용이 정리가 되고 기말고사 관련된 시험 문제와 관련된 얘기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계발의 정의 및 필요성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기계발. 말 그대로 자신의 능력, 적성 및 특성 등에 있어서 강점과 약점을 찾고 확인하여 강점을 강화시키고 약점을 관리하여 성장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며 직업 기초 능력으로서 자기계발 능력은 직업인으로서 자신의 능력, 적성, 특성들의 이해를 기초로 자기 발전을 목표로 스스로 수립하고 성취해 나가는 능력이다라는 것이 바로 자기계발의 정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계발은 아마 앞으로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더라도 아마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해야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생 직업, 평생 직장은 사라지고 평생 직업을 내가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자기계발은 필수적이다라고 볼수 있죠. 자기계발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우선 자기계발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길 원하고 새로운 변화에 의해서 자신이 안주하고 있는 환경이나 상태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죠. 그냥 하던 대로, 해오던 대로 하면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대학 4년 동안도 아마 그러한 부분에 많이 익숙해져 있고 젖어 있다라고도 볼수 있죠. 직장을 들어가도 많은 직장인들이 매일같이 똑같은 일상을 생활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변화라는 삶의 과정이며 변화라는 것은 삶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변화라는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상황에 맞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변화는 낡은 습관을 버리고 끊임없이 새롭고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계발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볼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뭐 지금부터라도 이 자기계발이라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무장을 해야 가능한 것이고 엄청난 노력을 해야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자기계발을 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기계발의 필요성을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놓은 것이에요. 첫 번째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기계발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그 환경 변화라는 게더 훨씬 더 속도감이 느껴질 정도로 빠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 과거의 것이 되지 않도록 환경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인 자기계발의 노력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했던 90년대, 뭐,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렇게 변화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직장 생활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아마 요번 주에도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 LG그룹이 정시 모집을 전부 중지하고 모든 계열사가 다 수시 채용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더라고요. 채용 환경도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이제 뭐 일정 기간 정시 모집하는 그런 기업보다는 수시로 필요한 인력을 그때그때 수시로 찾는, 그러니까 이력서를 등록해 놓으면 기업에서 아, 필요한 인재구나라고 생각하면 그때마다 채용 프로세스를 밟아 나가는 거죠. 많은 환경이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자기계발은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관리 자체가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계발에 있어서 자기관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자신의 내면을 관리하고 자신의 시간을 관리하며 자신의 생산성을 관리하는 등의 자기관리는 좋은 인간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기반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시키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기 관리를 철저히 잘하는 사람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과 자꾸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아,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구나. 시간을 잘 관리하네. 그만큼 자기 관리가 좋은 사람이 인간관계도 좋게 형성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계발은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계발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비전을 발견하고
장단기 목표를 설정해서 성취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자기 개발은 자신의 목표를 발견하고 성취하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뚜렷하고 확실하게 설정되어 있는 사람은 그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비전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장단기 목표를 설정해서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개인적으로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보람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개발이 필요한 것이죠. 자기 개발을 잘 하게 되면 자신감을 얻게 되고 또 삶의 질이 향상되어서 보다 보람된 삶을 살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스스로가 뭔가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개발이 필수적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닥쳐도 자신감을 가지고 대하게 되고,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니까 성과도 많이 잘 내게 되겠죠. 성과를 잘 낸다는 것은 내가 인정을 받게 되고, 그에 따르는 보상도 충분히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삶의 질도 향상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이 보람된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개발이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일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이 자기 개발과 연관이 돼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 자기계발의 구성 요소에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앞에서도 많이 살펴봤던 자인식, 그리고 자기관리, 경력개발, 이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아인식과 자기관리, 자아인식과 경력개발, 경력개발과 자기관리. 이세 개가 다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수밖에 없고요. 이 중에서 무엇 하나가 부실하면 잘안 되는 거죠. 자기 개발이. 그러니까 자기 개발이라는 게 순조롭게 잘 되려면 자아 인식도 분명하게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자기 분석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자기 관리 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경력 개발 또한 순조롭게 진행해 나갈 수 있어야만 자기 개발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개발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것들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면 일단 자아인식이란 무엇인가? 특히 직업인들의 자아인식이란 직업 생활과 관련해서 자신의 가치, 신념, 흥미, 적성, 성격 등 자신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자기 분석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야에 흥미가 있고, 어떤 쪽에 적성을 가지고 있고, 내 성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죠. 직업인이 돼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인식은 자기계발의 첫 단계가 되고, 자신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고 바르게 인식할 수 있어야 적절한 자기계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아가는 방법으로는 내가 아는 나를 확인하는 방법, 또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를 또 알아가는 방법, 그리고 표준화된 검사, 심리검사들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이 자아인식을 알아내는, 인식을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볼수 있어요. 우리가 이 강좌의 맨첫 시간에도 자기분석 보고서와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분석이 일단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내 진로를 확실하게 찾아낼 수 있고, 내 진로를 확실하게 찾아야만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고, 또 목표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에 가장 선행되고 기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바로 자아인식, 자기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자기관리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쭉 얘기했던 거죠. 시간관리도 자기관리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기관리라는 것은 자신을 이해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과 업무 수행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것이다. 자기관리는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며 이에 대한 과제를 발견하고 자신의 일정을 수립하고 조정해서 자기관리를 수행하고 또 이를 반성하여 피드백해 가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기 분석과 자기 인식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뒤에 내가 뭘 하고 어떤 목표를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자신이 뭘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고 내 행동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알수 있겠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 관리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자기 관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아인식과 자기관리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잘 정리가 되면, 명확하게 설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경력 개발이라는 것을 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경력 개발이라는 것은 일생에 거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과 관련된 경험이며, 경력 개발은 개인의 경력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피드백하는 과정이다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직업인은 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조직과 함께 상호작용하며 자신의 경력을 개발해 나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한 직장에 속해 있더라도 그 직장 내에서 경력 개발을 꾸준히 해 나가야 되고, 그래야 그 회사 내에서도 성장을 하고 경력 개발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 내가 뜻한 바를 거기서 달성하고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직장을 내가 계속 다니다가 중간에 옮기게 되더라도
이 경력 개발이 제대로 잘 준비가 돼 있으면 이직이라는 것도 훨씬 더 쉽게 할수 있고요. 여기서 쉽게 한다는 얘기는 뭐 가볍게 움직인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직장으로 이직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경력 개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어디든지 자신 있게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을 찾아서 또 이직을 권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력 개발은 자신과 상황을 인식하고 경력 관련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경력 계획과 경력 계획을 준비하고 실행하며 피드백하는 경력 관리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경력 개발입니다. 커리어 디벨롭먼트죠. 우리가 또 앞에서도 경력 개발에 대한 내용은 또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자기 개발 구성 요소 이세 가지를 가지고 자아 인식과 자기 관리 그리고 경력 개발 이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조화롭게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개발 관련된 얘기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자기 관리와 관련된 특히 시간 관리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아주 강조를 했던 내용들이 언급이 됐었죠. 뭐, 자기 개발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이 안에 얼마든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자아 인식과 자기 관리, 경력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든지 다양하고 광범위한 범위에서, 철저한 분석과 파악을 바탕으로 해서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자기계발이 잘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점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자기계발을 해 나가는 것이 정말 필요한 일일까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의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관련된 동영상 하나를 간단하게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시간과 관련되어 있긴 한데, 뭐 아침 5시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영상이에요. 한번 보시고요. 애플 최고 경영자 팀 쿡은 대학원 시절 25년 계획을 세웠다. 이를 알고 있던 한 기자가 25년 후에 물었다. 팀, 25년 계획은 성공했나요? 팀 쿡이 말했다. 처음 24개월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았지만 그 이후의 계획은 전혀 맞지 않았어요. 단 한 가지로. 그때 나는 배웠습니다. 미래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요. 팀쿡의 25년 계획이나 많은 사람들의 새해 다짐이 실패하는 원인은 하나다.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너무 앞당겨 생각하면서 자신의 모습에 걸맞지 않은 기대치를 만든다는 것. 너무 앞서서 인생을 계획하면 눈앞에 놓인 진짜 기회를 무시하고 문제나 방해가 전혀 없는 완벽한 미래만을 꿈꾸는 오류에 빠지기 쉽상이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목표를 조금씩 달성해가면서 성공에 이르는 방법은 무엇일까? 나는 구체적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하며 더 구체적으로 아침 5시라고 말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즉각 반문한다. 당신은 아침형 인간을 말하려는 거군요. 하지만 저녁형 인간도 있죠. 아침 5시라는 건 너무 독단적으로 들려요. 강압적이기도 하고요.
맞다. 나는 그분들의 반론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실천하면 되는 것이니까. 하지만 내가 말하는 아침 5시는 물리적인 실제 시간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핵심은 일찍 일어남으로써 하루의 주도권을 온전히 지배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애플의 팀 쿡은 3시 45분에 일어난다. 전 스타벅스 최고 경영자 하월드 슐츠는 4시 30분, 버진그룹의 리처드 브랜슨과 고구의 편집장 애나 윈터는 5시 45분에 일어난다. 버락 오바마, 벤저민 프랭클린, 토머스 제퍼슨, 마거릿 대처 등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비추어 볼 때 아침 일찍 일어나라, 아침을 지배하라 라는 말에 반대하는 주장을 따져보면 사실 실천하기 괴롭다, 쉽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며 결국 스스로의 의지로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돌려만 하는 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 가지는 분명하다. 당신이 더 성장하고 싶다면 불편하더라도 의식적으로 남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더는 아마추어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있다. 아마추어는 꼭 해야만 하는 일을 하지 않고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한다. 또한 성공을 갈망하면서도 이를 쟁취하기 위한 행동이 확실하지 않고 그저 어렴풋이 말로만 희망을 품는다. 명확한 포부를 갖고 목표에 전념하기보다 불완전한 노력에 머물 뿐이다. 결국 성장하고 성공하는 데 있어 의지가 부족하다. 원대한 꿈을 이루려면 어쩌면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도 받아들여야 할지 모른다. 고통을 받아들여야 할 뿐 아니라 심지어 마조히스트처럼 어느 정도는 고통을 즐겨야 한다. 나는 이것을 마조히즘 근육단련이라고 부른다. 괴롭지만 답은 하나다. 포기하지 말 것. 고통스럽겠지만 근육을 더 튼튼하게 만들면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관점에서 아침 5시는 성공하고자 하는 당신의 강한 의지의 발로이다. 적극적인 표현이자 실천이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동시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아침 5시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꼭 새벽에 일어날 필요는 없다. 하루를 시작하고 지배하기 위한 기적의 시간은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든지 정할 수 있다. 단, 핵심은 매일 이불을 박차고 나와 하루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의지력을 발동하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하루를 지배할 계획이 없다면 우선 아침 일찍 일어나보라.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어보라. 남보다 일찍 일어날 때 남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실제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예, 잘 보셨죠? 정말 한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세요.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한 6시 전에 일어나서 5시 반인가 6시 전에 일어나서 학교에 일찍 나오는 습관을 그때부터 좀 만들었어요. 뭐 공부를 하든 아니면 학교 도서관에 와서 자든 아침 일찍 나오는 습관을 갖기 위해서 그런 습관을 만들기 시작했죠. 직장 다닐 때도 거의 회사에서 가장 먼저 출근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보통 출근 시간이 8시 반이나 뭐 빠른 회사가 8시 정도였는데 저는 7시면 회사에 나와 있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면 하루가 굉장히 편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확실히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왠지 남들보다 더 길게 사용하는 것 같은 시간 여유를 갖게 됩니다. 강의와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제가 시험지는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시험 문제 출제는 다 했고요. 그 문제가 어디서 어떤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를 내가 뭐 정확하게 문제가 뭔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어디서 나온다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자료에서 거의 그대로 제가 출제를 하니까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강의 자료에 있는 내용 그대로 문제를 다 냈습니다. 문제 유형은 세 개의 유형으로 되어 있어요. OX,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익숙한 객관식, 사지선다 내지 오지선다, 그리고 반답형. 기술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기술하는 문제는 단답형으로 제가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거의 가로누키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의 자료에 있는 그 기술된 문장 중에 중간에 용어를 채워 넣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문제가 총 40문제고요. 뭐 시간은 뭐 1시간 동안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OX 10문제, 객관식 10문제, 그리고 단답형 기술형이 20문제, 그리고 해서 40문제인데 그 앞에 OX 문제는 0.5점이고요. 객관식도 0.5점이에요. 그러면 20문제에 0.5니까 10점이 해당되겠죠. 그리고 기술형 단답형 문제가 20문제고요. 20문제인데 그 가로가 아마 한 문제당 하나 내지 두 개씩 들어 있어서 30점이 여기서 이제 점수가 아마 배정될 겁니다. 배점이. 그래서 제가 문제를 어디서 출제했는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잘 들으셔야겠죠? 꼼꼼히 잘 들으시고 나중에 강의 그 강의한 내용을 보시면 바로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OX 문제 같은 경우가 자기분석 과정 중에서 뒤돌아보기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셀프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무슨 자기라고 하는, 거기서 또 한 문제, 뭐 의무적 자기, 뭐 현실적 자기, 뭐 이런 자기라고 했던 내용이 있죠. 아마 강의 안 보시면 다 생각나실 거예요. 그리고 미래 브랜드를 진단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직업과 관련된 직업의 개념, 정의와 관련된 내용에서 한 문제,
너의 직업의 조건, 그리고 열정과 관련된 얘기를 좀 했을 겁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내용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job shadowing. 그 다음에 면접을 실시하는 이유. 그 다음에 전문가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 또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있을 거고요. 목표 설정과 관련된 내용 해서 이렇게 OX는 10문제가 나왔고요. 제가 출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에서 마찬가지로 아까 셀프와 관련된 얘기 좀 했었죠. 그죠? 자기와 관련된 내용. 거기서 객관식 문제 또 하나 냈고요. 현재 브랜드를 진단하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 객관식 문제로 냈고요. 직업의 개인적 중요성. 그 다음에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심리학적 요인. 그 다음, 프리젠테이션 내용 구성과 관련된 원칙. 표현력의 구성 요소, 목표 설정의 필요성과 중요성 관련된 내용, 창의적 사고를 향상시키는 노력과 관련된 내용, 집단 토의 면접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될 사항, 바람직한 취업 태도, 로 10개의 문제가 객관식으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답형 직접 기술하는 문제가 20개가 출제되어 있는데 거기서 아마 괄호 한 문제당 괄호가 하나인 경우도 있고 두 개인 경우가 있어서 한 문제당 한 괄호당 1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괄호가 아마 30개가 되겠죠. 문제는 20개고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그 적성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인적 자원 개발의 구성 요소, 그리고 제가 역량 모델의 활용의 기대 효과, 그 다음에 또 흥미와 관련된 내용. 역량의 특징. 그 다음에 역량 평가의 특징. 그 다음에 페이스 인재상. 그 다음에 자존감과 관련된 내용도 한 문제 출제됐고요. 21세기 직업 환경의 특징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글로벌 경쟁 시대의 요구 역량. 목표 달성과 관련된 내용, 진로 결정, 목표 달성과 관련된 내용, 진짜 인재의 7가지 특징,
그다음에 기업이 선호하는 신입사원의 면접 이미지. 그다음에 핵심 인재가 갖추어야 할 조건. 지원회사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육성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작성할 때 지켜야 할 원칙.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 파트에서 강의했던 시간 관리의 목표. 그다음에 시간의 힘을 가로막는 정신적 장애물. 그 다음에 시간, 아마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은데요. 시간 관리의 포인트. 그 다음에 역량 모델과 관련된 내용. 이렇게 문제는 40개가 출제됐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한 문제당 괄호가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고 해서 괄호 수가 아마 총 30개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단답형으로 기술하는 문제가 30문제 정도 되고 앞에서 OX 10문제, 객관식 10문제는 0.5점씩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하는 문제는 철저하게 확실하게 답안을 쓰셔야죠. 명확하게 쓰지 않으면 다 틀린 걸로 처리가 되니까 이렇게까지 문제를 알려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적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답안지는 반드시 볼펜이나 수성펜 같은 걸로 쓰셔야 돼요. 샤프나 연필로 쓰신 거는 제가 답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제가 시험 보기 전에도, 보는 날에도 제가 아마 다 공지를 해드릴 겁니다. 절대 연필이나 샤프로 쓴 것은 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볼펜이나 수성펜으로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중에는 시험지에 이름 안 쓰고 제출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물론 뭐 이름부터 제가 쓰라고 시험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꼭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번에는 뭐 어차피 그 강의실 내에서 거의, 거리를 두고 앉아야 되기 때문에, 뭐 띄엄띄엄 앉아야 되기 때문에, 뭐 컨닝 할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널찌간이 띄어서 앉아야 되기 때문에 강의실 두 개로 분반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시험은 25일 9시에 보게 될 겁니다. 아마 다음 주 제가, 다음 주가 아니고 제가 지금 강의 영상 녹화는 지금 그 전주에 하고 있기 때문에 16일부터 아마 시간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다 확인하셨을 거예요.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시간에는 다 확인을 하셨을 테니까 그 분반 강의실 두 군데에서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아무튼 요번 학기 인터넷 강의 들으시느라고 매우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하지만 인터넷 강의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강의 자료와 강의 내용을 얼만큼 꼼꼼하게 철두철미하게 잘 들었느냐 하는 것은 아마 시험지를 보면 뭐 강의에서 얘기한 내용을 그대로 강의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출제했기 때문에 얼만큼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강의 내용을 잘 들었느냐는 바로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요번 학기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이 교양 과목이기 때문에 아마 또 내년 1학기 때또 개설이 될 거예요. 균형 교양 과목이기 때문에 뭐 요번 학기에는 뭐 여러분들이 학점에 대한 염려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겁니다. 학교에서도 이렇게 학점 기준을 예년과 다르게 설정해서 학점 부여를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A를 받는 학생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것으로 일단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아마 이 강의를 듣고 나서도 아마 일주일 시간 여유가 있을 테니까 혹시 공부를 하시면서 또 궁금한 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홈페이지 질문란에 꼭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수고 많으셨어요.